순간 도착 세상에 이런 일이 참을 인자가 세 번이면 살인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랑을 하는 데는 오히려 충동적인 성격이 더 유리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충동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까지도 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인내심이 강한 사람보다 자기 애인한테만큼은 훨씬 더 깊은 배려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듣고 아 이래서 내가 연애가 안 되는구나 또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제가 참을성도 많고 참 조신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연애에 큰 장점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충동적인 성격이 사랑에 도움이 된다는 건 그건 사이가 아주 좋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만약에 집에 술을 늦게까지 먹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충동적인 성격인 제 아내는 조용히 방에서 방망이를 들고 나옵니다. SBS 방송국이죠? 엄청 수치들 자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달리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인재로 한번 봐주세요. 인재. 제보를 받고 한 다름에 도착한 곳은 인재에 위치한 자동차 주차장. 와. 영암 아니에요, 영암? 대체 얼마나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이기에 이리도 다급하게 부른 건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그때. 뭔가 발견한 제작진. 스포츠카 소리인데요? 시야에 들어온 건 순식간에 지나가는 자동차 한 대. 우와, 진짜 빠르다. 와, 빠르다. 소리도 어마. 도착했다. 한 눈에 봐도 트랙을 달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아, 저게 혼자 저렇게 질주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엄청난 스피드를 그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운 지경. 좋죠, 잘하네요. 한 바퀴 다 돌고 나서야 레이서인가요? 출발선에 차가 멈춰서고. 운전자의 정체가 정말로 궁금한 제작진. 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어? 아, 아니 근데 차 속에 계신 분이 할머니? 아니, 안녕하세요. 여기 할머니 아니에요? 혹시 잠깐만 지금 이 차 운전하신 분? 내가 해요. 어? 맞으시죠? 내가 해요. 아니 잠깐 근데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 맞죠. 74. 네? 74. 74이라고요? 70이 넘으셨어요? 어떻게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스포츠카를 몬다는 말인지. 우와. 아 진짜 이거 할머니 차예요? 그럼 내 차지. 늙은 사람도 이런 거 모를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여 막 와가지고 싹 한번 달리면 그 아주 그냥 정신 홀락 빠져갖고 기분이 째지지. 스피드 하면 바로 나? 배경자라니까? 최고령 레이서시네요. 그러니까 여자분이시고 또. 할머니의 본격적인 레이스는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 실력 발휘를 위해 제대로 한번 밟아보는데 4km가 넘는 구간을 화려하게 질주하는 할머니. 전문가도 타기 어렵다는 코너도 무사 통과. 스피드면 스피드, 운전이면 운전. 어디 하나 손색과 없는 실력. 칠순의 할머니라는 게 전혀 믿기지 않는다. 이거야 원원 세상에 이런 일이. 에? 타라고요? 어디요? 저 스피드 겁이 나는데요. 걱정된다, 걱정돼요. 스피드 얼마나 빠른가 와서 한번 즐겨봐. 이런 스피드 안 나올 거야. 한번 야, 타봐봐. 타봐봐. 스피드를 즐겨보라는 말 한마디에 냉큼하게 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멈춰. 되게 빠른 차잖아요. 어째 불안한 우리 탄다 PD. 운전한 지 35년인데도 아직 한 번 사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다 놓고 앉아 계세요. 마음 다 놓아버리는데 무려 200km가 훌쩍 넘는 속도. 아이고 할매여 마음을 언제 놓으란 말입니까. 안 보는 게 낫지. 제작진은 길고 길었던 레이스가 끝나고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고생했지요. 머리가 빠져나간 거. 할머니에겐 황홀했던 레이스를 마치고 차 주변을 구석구석 살피는 한 남자.